특례 이것도 오른편에 02번이 있죠. 건축신고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부터 해가지고 이번 시간도 중요합니다. 자, 깊이 한번 보십시오. 자, 건축의 허가를 해준다 했습니다. 허가는 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하여야 된다 라고 했어요. 허가는 할 것이다. 하여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허가합니다. 허가하는데 모든 건물이 다 허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허가를 하긴 하는데 규모 작은 건물 등입니다. 그래서 허가에 특례가 있다. 허가받지 않고도 공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자, 건축 협의한다. 협의해서 착수하는 건물이 있더라. 또 두 번째 오른편에 보시면 건축 신고한다. 신고해서 착수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신 어떨 때는 건축 협의를 해서 착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신고해서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원칙은 허가인데 협의와 신고가 있습니다. 협의하면요. 행정청 간의 문제입니다. 행정청 간의.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사전 협의 딱 되어 있죠. 그 편을 다 보시면 자, 누구냐 하니까요. 국가입니다. 국가나 또는요.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행정청이죠. 국가나 지방행정청. 국가나 지방이 건물 지을 때는요. 허가나 신고 안 합니다. 행정청과는요. 허가부서와 협의한다랍니다. 행정청과는 협의해서 바로 착수합니다. 협의해서 바로 착수합니다. 행정청과는요. 협의해서 착수한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 대상 규모라 할지라도 행정청과는 협의해서 착수한다. 그리고요. 그 이어서 보시면 사후 통보 딱 되어 있죠. 협의한 건물은 여기 사용 승인 검사도 안 받는다랍니다. 원래 신고한 건물도 착수합니다. 착수를 할 것이고 신고한 건물도 착수를 하고 나서 신고한 건물도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 받습니다. 사용 승인 검사 받고 나서 해당 건물을 이용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협의한 건물이죠. 행정청 간의 건물은 이런 사용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바로 통보한다. 공사 끝나면요. 통보하고 건물을 이용하면 된다랍니다. 그래서 행정청 간의 건축 행위를 할 때는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행정청 간은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건물을 사용한다. 통보입니다. 사용 승인 안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청 간의 문제만 협의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청 간에 뭐 경찰청, 뭐 파출소, 각종 동사무소 지을 때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자 건축 신고가 중요합니다. 참 시험에 잘 뜹니다. 건축 신고서만 내면 바로 착수하는 건물이 있더라. 허가받지 않고 신고서만 딱 내고 공사를 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건축이 쭉 나옵니다. 물론 신고 협의 허가 전부 다 시군구청장 등과 다르게 협의합니다. 자 신고 대상 건축물이 쭉 이렇게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천천히 해서 암기를 하실 상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집니다. 복잡해도 암기해야 됩니다.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두 문자를 따세요. 요 두 문자 따셔야 쉽게 오십니다. 해서 바, 연, 이, 관, 대표, 바, 연, 이, 관, 대표는 공업수다에 해당이 되어지면 신고하고 착수를 한다랍니다. 바가 무엇이냐?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 이것이 85제곱미터, 24평쯤 되겠죠. 요 정도 이하에, 요 이내에, 건축행위 가운데서 신축 말고요, 정축하거나 개축이나 재축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85제곱미터 정도까지의 정축하는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요, 개축과 재축, 철거해서 멸실되어 다시 짓는 건물 규모가 85 이하일 때는 신고하면 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축, 개축, 재축할 때 안에서 85 이하 정도 규모로 전개, 재축할 때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란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5번에서 소규모 건축물로서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미엄 나옵니다. 여기서 기역부터 봅니다.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연면적으로 합계 이것이 100제곱미터 30평 정도까지 이하의 모든 건축이다 라는 말입니다. 건축이다. 이 소개는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다 포함됩니다. 하는 것이 신축한 것이 대신해서 이 본 건물과 부속 건물 다 포함해서 합쳐서 30평치 않는다. 신고하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가 뭐냐 높이입니다. 이어서 니언 나와 있는 니언 높이입니다. 높이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가 3m 정도까지 이내에 정축한다. 3m 정도 올라가는 정축한다. 신고하면 된다란 말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3m 정도까지의 건축에는 다 신고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앞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앞페이지에 보시면 2번입니다. 두 문자를 맞추기 위해서 봅니다. 2번 보시면 관농자, 2번 보시면 국토계획법상의 무슨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시골 농촌마을 말합니다. 관농자, 도시지역 말고 관농자, 농촌마을입니다. 이런 곳인데 보통 시골 농촌마을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도 기역부터 비협입니다. 우선 개발할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요, 개발한다라는 말입니다. 개발할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 이어서 보시면 방제지구 등이 나오죠. 방제지구 또는요, 붕괴 위험지역이 나옵니다. 위험한 곳이다. 위험한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이다. 위험한 곳이다. 개발할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닌 보통 헌에 빠진 시골 농촌마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다. 개발할 계획도 없다. 방제지구도 아니다. 붕괴 위험지구도 아니다. 위험한 것도 아니다. 보통 헌에 빠진 보통 시골 농촌마을은요. 곱하기 두 배를 준다 보면 됩니다. 두 배. 그래서 100이죠. 100. 이때는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미만이면서 동시에 뭐 3층 미만인 건물입니다. 190까지 또는요 2층까지 이하 정도의 건물 이 얘기겠죠. 200도 안 되면서 3층도 안 되는 그런 건물은 시골 농촌에서는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이제 3번 보시면 요런 정도의 건축물이 어떤 장소든 불문하고 건축 행위 가운데에서 대수선을 한다 할 때는 처음보다 신고하시면 됩니다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그 5번에 기역부터 미엄 중에서 이제 디귿 리얼 미엄 봅니다. 디귿 리얼 미엄. 디귿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표준 설계 도서. 표준 설계 도서로 건축하는 건물이다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보시면서 다시 네이버나 저기 다음에서 표준 설계 도서라고 검색해 보시면 쫙 뜹니다. 이런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이 참 이쁘시죠? 설계 도면이 이렇습니다. 또 우선 이런 건물이 있다. 요 건물도 이쁘시면 설계 도서가 이렇습니다. 라고 정부에서 설계 도면을 발표를 딱 해놓습니다. 이렇게 딱 건축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모 작은 건물들 설계 표준 설계 도서를 만들어서 발표가 쫙 되어집니다. 요거 첨부하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리얼 보시면 공장을 건축하는데 공장이 아주 많은 장소입니다. 공장이 많을 때 무슨 공업지역, 산업단지 등입니다. 이것이 공장이 많은 장소에서 공장을 좀 규모 작게, 규모 작은 규모로 공장을 쫓습니다. 규모 작게 해서 공장이 많은 곳에서 공장 규모가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2층 정도까지의 공장 신축할 때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 외우시고요. 이어서 미안 보시면 업면입니다. 도시지역 말고 저 시골 농촌에 있는 행정구역 업이나 면 단위 소재지에서 농업용 창고를 지어요. 창고 규모가 200가지 이하 이거나 또는 가축을 키운다 축사나 작물 재배사를 건축할 때 곳이 400 정도 이하일 때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요. 다시 앞페이지로 살짝 넘어가서 이제 4번을 보시면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수선 행위들 아주 많다 배웠습니다. 그 많은 대수선 무슨 정설 해체 수선 변경 등 중에서도 수선을 해서 대수선 되는 사항들은 전부 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선하여서 대수선 되면 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고해서 착수하는 신고 대상 건축 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소다에 해당이 되어지면 신고하고 착수할 수 있는 신고 대상 건축행입니다. 중요한 사항인 게 아시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소다 해서 요 틀 가지고 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되어진 사항인데 294페이지에 보시면 신고의 수리
라는 말입니다. 신고. 신고도 바로 종이만 딱 내고 착수하면 사실 좀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딱 접수하면 착수 전에 신고서가 접수가 딱 되어지면요. 5일 안입니다. 5일 안에 수리할지 여부입니다. 수리 여부 됩니다. 수리 여부입니다. 수리 여부를 해당 동사무 소송에서 통보를 딱 해줍니다. 수리 여부를 접수를 여부 통보해주면 그때 가서 착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5일 안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받고 나서 착수는 실제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래서 5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해준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상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받으면 착수하면은요, 보통 건물은 2년, 공장은 3년이라 했습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신고한 건물의 착수는요, 1년입니다. 1년. 1년 내에 착수한다. 그래서 신고해서 착수할 때는 1년 내에 착수한다. 허가는 2년, 또 공장은 3년인데 신고한 건물은 전부 다 1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신고효력 상실된다. 이렇게 해서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원에 보시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임시로 지어서 이용한다. 임시 건물 말합니다. 그래서 참 지역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가설 판사하고 찾아볼게요. 가설 건물은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한다. 가짜가 아니고 임시가짜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보시면 이 가설 건물도 허가받고 축조하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허가받고 축조한 데에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허가받고 축조한다 해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신고하고 가설 건물 축조한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허가 대상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해서 축조를 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신고입니다. 신고. 허가 받는 가설 건물은 아주 극히 일부 장소에서만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딱 보시면 첫 번째 본문 속에 도시군 계획 시설 또는 그 시설 예정지란 말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지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또는 그 시설 예정지에서 이것이 허가받고 가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 나옵니다. 예정지.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그 장소가 딱 제한받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흔히들 잘 아십니다. 기반 시설 설치하는 장소다 보면 되겠습니다. 각종 어떤 도로부지, 철도부지, 학교부지 등입니다. 기반시설 설치한 장소인데 시설 설치할 장소를 많이 시에서 서울시에서 또 각지 국가에서 막 결정을 딱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동시에 공사를 못해요. 일단 결정을 딱 하고 나서 발표만 딱 하고 나서 천천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결정되는 순간부터 이 시설 부지 안에 포함이 되어진 땅 주인들은요, 현재 있는 모양새 농사 지을 수 있고요, 건물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 있는 상태는 이용가 가능한데 새로운 신규 어떤 토지 이용이 다 못하게 금지하는 법령이 다른 법에 보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상을 하든지 토지를 수용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방치만 하고 매수도 잘 안 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 시설 부지 안에 포함이 되어진 땅 주인들이 그러면 공사하기 전까지 좀 이용하자 이렇게 허가를 받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건요, 시설 공사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용기한이 3년 이것을 넘을 수가 없다 해서 이 우리 가설 건물들의 이용기한은요, 다 허가나 신고가 딱 되어지면 둘 다 똑같이 3년까지만 이용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도 3년, 허가도 3년입니다. 그런데 요 시설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또 이것이 필요할 때는 계속 연장될 수 있지만 원칙은 3년입니다. 또 시설 사업할 때는요, 다 철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잘 튼튼하게 잘 지으면 안 돼. 그래서요, 이것은 3년 이내에 이용할 것인데 4층 이상이면 안 된다라 합니다. 3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요. 또 철거할 것이니까 튼튼하게 잘 지으면 안 돼. 그래서요,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 튼튼하게 축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대충 지어라. 가설 건물이니까 아마 판넬로 사든지 이렇게 벽돌만 사라. 이 얘기입니다. 또 철거하겠으니까 새로운 신규 가스 등등등 신규 간선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있는 전기선, 있는 수도망 이용해라. 이 말 되겠습니다. 또 철거할 것이니까 타인한테 분양하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되겠다. 임대는 되어도 분양은 안 된다. 이런 약속화해서 허가를 내어줍니다. 자, 신고는 3년까지만 그렇다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엄청나게 신고 대상 종류가 참 많거든요. 참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것은 도는 상이 아닙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허가나 신고 전부 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신고를 접수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비치보관 관리합니다. 이것을요 매월 확인해요. 매월 확인합니다. 매월 확인해가지고요 요 허가 대상이 되었던 신고가 되었던요 요 존치 기간 30일 전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자 등한테 통지를 딱 해줍니다. 자 이제 공사가 할 때가 되었으니까 철거하세요. 철거 통지를 하든지 또 공사가 또 지연되니까 연장 절차 밟으세요. 연장 통지를 딱 해줍니다. 이때 연장 통지를 받은 가설 건축물 일대 한해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요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요 요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각기 연장 신청과 연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30일 14일 7일 중요합니다. 특히 공장에서 쓰는 가설 건물은요 본인들이 철거하겠다는 말이 없는 한 자동 갱신 연장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제가 딱 판서 한 개만 딱 가지고 보시면 아무런 이상 없으니까 그만 보시고요 제가 하지 않아요 한 부분들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재미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하는 것만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니까 연장 절차 등이 쭉 나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연장통지에서 297페이지에 30일 전까지 가설건물 연장상태 등을 통지해준다. 그러면 4번에 보시면 연장신청과 신고한다. 허가대상 14일 전까지 신고는 7일 전까지 연장신고하더라. 이것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물은요. 본인들이 가설건물의 존치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등으로 본다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가설건물의 건축특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한 장을 넘어가시고 자 이제 기타 제도와 절차가 쭉 나오네요. 요편에 보시면 298페이지를 봅니다. 06번에 기타 제도에 가지고요. 1번 보시면 01번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요 공사를 하다가 착공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하다가 중간에 부도 등이 발생되어서 방치됩니다. 방치될 때 그 현장 보전과 미관 개선 등을 위해서 사전 예치금을 예측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예치 대상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줄을 닦으십시오.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대한해서 착공 신고할 때 예치금을 예측해야 합니다. 예측금 금액은 그 본문 속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연 바로 위에 보시면 공사비의 1%에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한해서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금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오른편을 보시면 바로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 돈이 쓰인다. 이렇게 마시고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해서 넘어가시고 또 그 다음에 오른편에 이제 02번에 가보시면 안전영향평가 신설되었습니다. 허가권자는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초고층과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하게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또 다음 장 가시면 안전 영향 평가하는 기관 절차 등은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다만 평가의 공개라고 하는 05번만 보십니다. 평가를 실시했으면 심의 결과는 즉시 공개한다. 여기까지만 다 보시고 딴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오른편에 03번과 04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됩니다. 04번, 03번, 04번, 05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상이 아닙니다. 지금 다 넘어가시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2차 집중을 반 그때 오시면 그때는요 간단하게 한 줄씩 탁탁 정리해서 볼 때 그때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보겠습니다. 지금 다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302페이지를 가보시면, 오른편을 보십니다. 303페이지 보세요. 303페이지에 괄호 2번 가시면 설계 변경 요청 바로 밑에 괄호 3번에 상세 시공 도면의 작성 보이죠. 요 대상 건물 규모를 보십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자는 필요할 때 공사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되는 건축공사일 때 감리자가 시공회사한테 설계도대로 공사할 상세한 시공 도면 작성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요 1번 지문을 또 체크를 해 주십니다. 딴 지문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넘어가세요. 자, 이제 304페이지를 가보십니다. 공사 감리란 부분 보이죠? 감리입니다. 요 감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단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을 한다라고 첫 줄에 나와 있죠. 건축주가 합니다. 우리 주택 건설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했습니다. 하지만요, 보통 건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명합니다. 하는데 공사 감리는 계열회사, 공사 시공자의 계열회사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보시고요. 자, 그 관로 안에 보시면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한 대상 건물이 네 가지가 등장하죠. 이거 체크만 살짝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예, 뭐 허신리 해서 보는 두 문자법 할 때 제가 통과된 상황과 같이 뭐 허신리, 허신가, 허리에 생긴 두 문자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요 지금 보실 필요 전혀 없어요. 시험 시간 문제 한 문제 딱 보시면 지금은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상인데 잘 나오도 안 하지만 체크만 딱 해두세요. 나중에 건축사 감리자 지정 대상이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체크만 하세요. 하시고요. 소규모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감리자의 감리 업무 오른편 가십니다. 305페이지에 02번 가보시면 감리 업무의 방법 보이죠? 감리란 것은 필요할 때 수시로 방문해서 감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니언 보시면 어떤 공사 현장은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해서 할 상주 감리 대상이 밑에 박스에 A, B, C, D 보이죠? 요거 천천히 암기해줄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닥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들 또 3,0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연속되는 청수가 5개층 이상인 것들 아파트 건축과 준다중이용건물 건물부터는 상주 감리한다. 네 가지 다음에 요실사항입니다. 까지만 보시고 딴 건 다 통과하십니다. 넘어가세요. 자, 한 장을 넘어가시니까 306페이지에 이제 사용 승인 나옵니다.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럼 사용 승인 검사 받겠죠. 그래서 사용 승인 검사 받는 거 간단하게 몇 개만 딱 보십니다. 공사 끝이 났으면 사용 승인 검사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축주가 공사 끝이 나면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해가지고요. 자, 허가 받은 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 신청에 딱 들어오면 신청 7일입니다. 주택 건설의 사용 검사는요 15일이었죠. 15일. 요것은 보통 그러면 7일 안에 검사 실시해서 성인서를 교부해 준다. 요 성인서를 교부를 딱 해주면 그 다음에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요 절차 간단합니다. 그래서 7일 기간입니다. 해서 1번 보시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신고 대상, 또 허가받은 가설 건물일 때 공사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 감리 완료 보고서와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신청한다 딱 되어 있죠. 이번에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7일 안에 일정한 사항을 검사 실시해서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편을 보시면 다시 괄호 3번의 건물에 사용되어 있죠. 사용. 요 사용 승인서를 받아야 건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오른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해도 그 괄호 3번에 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요 예외가 있다. 일단은 요 기간 안에 7일 안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박스 안에 보시면요.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3번에 건물 건축물에 사용해서 요 기간 내에 사용승인 거부가 없다. 그럼 건물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실제도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럼 다음 날부터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전체는 다 완성이 안 되어도 특정 부분만 쓸 수 있는 상태이면 그쪽 부분만 먼저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해당 부분만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잠실 롯데월드 보시면 롯데월드 아주 높은 건물이죠. 밑에 층만 먼저
공사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뒤에 공사 아직 안 되어도 밑에만 먼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택정부만 먼저 쓰자. 임시사용 승인 할 수 승인받으면 여부처분 먼저 쓸 수 있어요. 이때 임시사용 승인 보시면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임시사용 승인받는 기간인데요. 그 밑에 관련 4번에 보시면 4번에 제일 밑에 3번의 니언 보시면 임시사용 승인 기한은 2년까지만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주 큰 대형공사 등이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니언 나와 있죠. 이렇게만 딱 체크를 하십시오. 뭐 당연히 뭐 조건부 승인 등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가보십니다. 건축종합민원실 시군구청에서 설치 운영을 한다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고 자 이제 03장으로 가십니다.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나옵니다. 자 건물을 사용하고 난 사용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이용할 때도 이제 마음대로 건물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용할 때에 또 법칙이 나옵니다.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자랍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용할 때도 잘 건물을 유지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딱 해야 됩니다. 이럴 때입니다. 자 유지 관리 업무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이게 건축물 건축에서 등기를 했다. 등기했으면 건축자란 말은 안 씁니다. 요 업무자는요 건물의 소유자 또는요 관리자가 업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업무자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제 관리합니다. 할 것인데 자 보시면요. 일단 1번이 또 신설되었어요. 우리 시,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단독주택과 또 업무관리 대상이 아닌 기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종 어떤 관리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등으로서 해당 지방 조례 융자 지원을 해주는데 융자와 돈 보조해주는 것은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20년 이상 되는 단독주택 중에서 지방 조례에 수용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이것이 또 신설되었어요.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보시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일 때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직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대신 하고 나서 해당 건물 주인들한테 비용 점검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럴 때는 그 점검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20년 이상 지났을 것, 또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면 직권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할 수 있고 또 점검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비용 지원할 수도 있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자 위에도 20년, 밑에도 20년이죠. 둘 다 20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시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310페이지에 이제 정기점검이 나옵니다. 잘 유지관리할 때 특별히 어떤 건물은요 정기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자, 그 관로 2번 상에 중에요. 관로 2번은 별표하십시오. 이거 딱 나면요. 첫 번째, 점검 받는 첫 번째 대상 건축물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 점검 받는 시기가 나요. 대상부터 참 중요합니다. 꼭 여세요. 그 1번부터 4번 딱 나있죠. 일단은 뭐 다중 이용 건축물들 정기 점검 받는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 건축물처럼 크진 않지만 다중 이용 업으로서는 용도의 건축물들 전부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집합 건물인데 연면적이 3000 이상일 때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준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특수 구조를 띠고 있는 건물들 전부 다 여기 포함되어집니다. 요 네 가지 암기하십시오. 자, 받는 시기는 그 대상 바로 위에 본문 속에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런 건물들 사용 승인일
요 건물들 사용 승인 일부터 곧바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때부터 10년까지는 받지 않고요. 10년이 지난 이 날, 이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시작한다. 그래서 요 대상 건물들 사용 승인 일로부터 10년까지는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한다 라고 법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 법문은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해서 관련 3번 가보시면, 근데 실제 건물주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상임을 통지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2년 되기 전 3개월 전에 점검 대상임을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딱 해주면 그때부터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실시한 결과는요, 30일 안에 그것을 시군구청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고받으면 다시 검토한 시군과 우수하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 다음번 한 번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 사항들이 보시면 정말 통지,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6번의 관료 6번의 결과의 보고와 조치, 또 7번의 효과로서 지금 면제해서 관료 3번, 6번, 7번 이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2번, 3번, 6번, 7번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또 다음 장 가보시면 이제 건축물을 충분히 잘 사용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할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용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하겠다. 또 어떤 사유로 멸실되어서 재축하겠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와 멸실을 합니다. 자, 철거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할 때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멸실되었으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멸실되고 난 이후에 사후에 30일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한다. 철거 3일 전, 멸실 30일 내 신고하더라. 꼭 체크해 주십시오. 아주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뭐 딴 거 보시고 철거 3일 전, 멸실 30일 이내 전 이내 신고하더라. 또 오른편에 5번 보시면 철거할 때 요 건물이 성면이 있다. 그러면요, 성면 먼저 안전 제거를 한 다음에 철거한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챙겨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요. 한 단계를 넘어가시면 이제 건축 규제에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